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집권 여당 대표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산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두 번 내지 세 번 하면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북핵 불영, 또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불인정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저희가 공유하고 있고. 하지만 북한은 김정일 부자가 핵 보유국 지위를 이뤄냈다며 추켜세웁니다.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 일도 세우신 것은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기적 중의 기적이며. 집권 여당 대표의 갑작스런 북핵 보유 인정 발언에 사회자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안보적으로 위중한 시기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해 그동안 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김무성 대표는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